두산과 SK그룹 등 상장사 합병 비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 법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할 경우 소액 주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심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비율은 1대 0.63. 연 1조 대 이익을 내는 그룹 내 알짜 회사 밥캣 주식 100주가 연 200억가량 적자를 내고 있는 로보틱스 주식 63주 가치와 같게 평가되면서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장사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의 자산 및 수익 가치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 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할 경우 그 시점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합병한 상장사들의 누적 주가 수익률은 합병 발표 1년 전부터 마이너스 16%로 나타났다며 합병 시점이 소수 주주에게 불리하게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합병 이제 가액 문제는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시가로 산정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그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공정 가치라는 전제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합병 가액 및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공시 강화와 이사회 책임 확대 등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합병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공정 가치라는 전제를 일단은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산정 방법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시시콜콜하게는 규정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시가라는 것이 그 회사의 본질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산 가치 아니면 뭐 수익 가치 아니면 상대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한 가치로 해야 된다. 공정 가치라는 게 딱 하나의 정답으로 나오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상법상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또는 뭐 보호 의무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오는 게 맞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란 흐름을 역행하며 개인 투자자 올리는 자본거래. 이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